지난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스파이크 씨를 마약류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8시쯤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돈스파이크 씨가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경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 씨는 호텔 파티룸을 빌려 남녀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호텔 위치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공범 중 한 명이 검거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체포 소식 보도 직후 운영 중인 너튜브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SNS 또한 비공개로 전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은 돈스파이크 씨. 특히 지난 6월 결혼해 새 신랑이 된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많은 의문이 남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이 필로폰 30g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 양은 1,000명이 한 번에 이 투약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이 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한 돈스파이크 씨는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돈스파이크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회사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 씨.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투약하셨을까요? 마약 투약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인정하시나요? 약 3시간 뒤 취재진과 다시 마주한 돈스파이크 씨. 영장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폰 어떤 경로로 구하신 겁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이날 저녁 서울 북부지법 측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돈스파이크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